국내 항만시설 10곳 중 3곳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 내진 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항만시설 480곳 가운데 161곳이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항만 건축물의 경우 대상 시설 12곳 가운데 7곳이 내진 성능이 미확보됐고 일부 여객 부두와 석유 화학 부두도 내진 성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항만 시설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 내진 설계 의무를 적용했고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내진 성능 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